오리장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따가지고 보리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작은 나무를 하나 한 그루 갖다 심었는데 한 7년 정도 됐나요? 막 이 아들이 막 주렁주렁 막 가지가 막 터질 듯이 그렇게 예,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거를 좀 따야 됩니다. 예. 한번 보리 다른 식량을 또 찾아서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리장 나무 앞에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리장이가 이렇게 빨갛게 지가 이제 지금 잘났다고 이렇게 자태를 뽐내지 않습니까? 맛은 엄청 뜨뜨러마합니다.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습니다. 자, 야는 그래요. 생으로 먹기 부담스러운 아이예요. 그래서 야를 청으로 만들 거예요. 이제 성 저도 쓰에다가 잘못 손댔다가는 어떻게 날뛸지 모르기 때문에 야생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부담스러운데 야 인물하고 내 인물이 비교를 하자면 그잖아요. 그 보리장은 빨개서 이뻐요. 그 열매 유익하게 해줘요. 그 무는 참 좋아요. 승조는 얼굴은 힘을 그렇게 하면서 뭐 그렇다 인물이 그닥 또 빠지지는 않아요. 뭐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보리장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니보다는 인물이 낫다. 어쩐습니까? 주구들은 애들이 인물이 하나 빨간 게 하나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야들이 많이 뭉쳐가지고 막 빨간색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휴 이쁘다 하면서 어휴 열매 탐시럽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전하의 내 주변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하여튼 일할 때 말입니다. 혼자서 뭐 이리저리 동분서주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니한테는 안 질란다. 안 집니다. 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오늘 그 탐스럽게 열린 그 오이 그 뭐 며칠 전에 오이 내가 이렇게 줄 묶어줬거든요. 근데 하나가 쏙 열렸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뭐 다시 또 힘이 생기고 숭주가 전해주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붙들어드리겠습니다. 고고고!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뭐 똑똑 따는 거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거를 얘들을 이거 지금 빨리 안 따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요 빨리 안 따면 다 축축 쳐져버려요. 너무 많이 열려갖고 따줘야 그 다음 또 다른 열매들을 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 서른이 되듯이 산다는 건 그런 거지. 수지 맞는 창서잔수 빈손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은 건졌잖수. 우리네 뜻깊은 인생살이 한평생 그렇게 살다 보면 무슨 재미. 이 자연에 주는 새콤 달콤함을 그런 그대로의 맛을 찾아야만 우리 건강도 본래 우리가 타고난 과학적인 그런 아주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업로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건강이 업로드, 옛날식으로 업로드 되면요, 모든 병들이 다 나를 침범에 들어와도 싹 다 가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요. 특별하게 약을 먹는다든지
좋은 음식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프로그램만 옛날로 돌려놓는다면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다 됩니다. 다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약처럼 청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피부에 이렇게 승주는 지금 이제 주름은 많습니다. 네. 그런데 피부는 아직도 내가 자만하건대 막 그냥 막 제 나이 치고는 막 그런 대로 막 괜찮다 이런 생각 합니다. 저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 바보처럼 뭐 제가 어느 정도의 뭐 상태다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 제가 세상에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을 알면서 세상을 바라봐 볼 때는요, 유의라 그럽니까? 그건요 그냥 즐기게 됩니다. 일단 이 보리자 열매 속에 우리의 지친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영양분이 탁월하게 많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맛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고소한 맛과 달콤한 맛에 이제 취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뜨뜨름하고 새콤한 맛도 사람한테 아주 여기는 할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저는 저의 본성으로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뭐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말이라요, 농부는 말이라요. 뭐시 제대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 일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요것도 청을 만들 때도 넉넉한 양을 가지고 말이라. 응? 그래가지고 뭐지? 이 정도면은 뭐 한번 해볼만하지. 아유, 이런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요거를 씻어가지고. 계곡 가서 씻어가지고 그래갖고 이만큼 했습니다. 얼른 가서 계곡 가서 씻어가지고 빨리 올라가야겠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날씨가 완전히 이제 저기 그 씨가 다 밝아질 만큼 그래 끓일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끓이고 있습니다. 다 끓이고 나서 이제 걸러내고 나서요. 그리고 다시 이제 졸여야죠. 나무 아래에 와 있는데 이거 심은 지 한 7년 됐습니다. 근데 해마다 막 이게 열매가 많아져 가지고 효소도 담아보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와인도 만들었어요. 근데 와인도 그 뭐 제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 썩 뭐 그래도 실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완전 대단한 성공도 아니에요. 요번에는 이걸 따갖고 청을 만들 거예요. 청. 그 잼처럼 끓여가지고요 걸러내가지고 이 씨를 걸러내야 되거든요. 이 보면 빨간데 우리 새들이 다 쪼아 먹는데 지금은
이제 보리자를요 이렇게 다 끓여갖고 몽글몽글하게 다 이제 반은 줄었죠 반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요 이제 제가 부어가지고요 이거 아직도 뜨끈뜨끈하네. 뜨끈뜨끈해. 김이 나네. 김이 나. 그래가 제가 맨날 이제 걸러야죠. 이렇게 따뜻할 때 하면은 요래 심한 나오면 심한 제가 그 조청 도라지 조청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안 먹어지는데 그 도라지 조청하고 섞어가지고 이 그 저의 그 건강한 약을 만들 겁니다. 천연약을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이걸 뭐 만약에 이거 아까우면은 물을 좀 부어가지고 저기 다 끄집어 내면 되는데 그러면은 좀 더 많이 졸여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지간히만 빼고는요 가감하게 밭에 거름을 줄 겁니다. 아우 새콤해. 아 이게 뜰고 새콤한 이게 약이 된다는 거. 예. 이렇게 이제 짜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다릴 겁니다.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